이석기 의원이 이른바 R5 회원들과 전쟁 준비 회의를 했던 지난 5월은 남북이 일촉즉발의 긴장에 휩싸였던 때였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에 이은 개성공단 출경 금지 조치로 위기감이 정점으로 치닫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연초부터 3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전국을 흔든 북한은 최전방 국가급 훈련 등으로 4월과 5월 대남 긴장을 높여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은 제1호 전투준비태세를 발령하는 등 전방부대를 돌며 전쟁 준비를 독려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까지 전쟁이 오늘 내일 하는 폭발 전야라는 등 전쟁 위협 발언이 거의 매일 이어졌습니다. 한미 양국도 3월 한미연합 키 리졸브 훈련과 B-52 전략 폭격기, 핵 잠수함 공개 등으로 북한 위협에 맞섰습니다. 미군 핵 항모 니미츠호까지 한반도 해상에서 훈련을 벌여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단거리 발사체 3발을 전격 쏘아올리며 다시 도발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히 이들 발사체는 대전 계룡대까지 닿을 신무기로 알려져 한미 군당국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북한의 개성공단 출경 금지 조치로 남북 간 긴장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북한이 남측 근로자의 개성공단 출경을 금지하고 공단 폐쇄까지 감행하며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남북관계는 가장 경색된 국면으로 진입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